성북구의회가 18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엽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조례 개정과 장기간 공석이었던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 보고서 짜깁기 논란의 홍역을 치렀던 성북구의회. 이번 정례회를 통해 해외 연수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의 경우 기존 제출 시기인 귀국 30일 이내를 절반인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의 경우 기존에 없던 자료 공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이 범위 안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총을 통해서 또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안건도 심의됩니다. 현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명시됐던 기존 조례안을 바꿔 전문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간과됐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성북구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 노인 비율이 16%로 고령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마음대로 하셔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시구나 해서 제가 조금 미흡하다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또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개회를 선포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7개의 안건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